색소폰학교 정광호입니다. 오늘은 색소폰 운지법 이옥타브 라시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전 시간에 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시도라는 포지션도 1옥타브와 같아요. 1옥타브와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냐면, 그러면 그냥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되지 않았냐,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, 1옥타브랑 2옥타브랑 좀 달라요. 네. 그래서 1옥타브를 2옥타브 같이 부르면 안 되고, 2옥타브를 1옥타브 같이 부르면 안 돼요. 그 밸런스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옥타브랑 2옥타브가 약간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냐면, 1옥타브는 막 이렇게 했어요. 2옥타브에는 막 이렇게 바뀌어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고쳐드리려고 저희 강의를 만들게 됐어요. 자, 라시도 마찬가지죠. 옥타브 키 똑같이 눌러주셔야 돼요. 옥타브 키 똑같이 눌러주시고 라. 우리 솔까지 배웠잖아요, 그쵸? 솔까지 라는 뭐예요? 이거 하나만 빼주시는 거예요. 라, 시, 도. 네. 이해되셨죠? 라, 시, 도, 라, 시, 도, 도, 시, 라. 엄지 이거 다 누르고. 누르고. 라, 시, 도, 도, 시, 라. 아시겠죠? 그걸 부르시면 되세요.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전 시간에서 레미파솔에서 호흡을 향했다 그랬죠. 자, 라시도까지 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라시도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호흡도 뜨고요. 입에도 힘을 줘요. 레미파솔 하면서 입에 힘을 이렇게 주시거든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음이 상행을 하잖아요. 음을 상행을 하고 점점 고음을 올라갈수록 입에 힘을 더 많이 빼주셔야 돼요. 저음도 마찬가지예요. 저음을 내려갈 때 그러면 입에 다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? 네, 다 힘 빼주셔야 돼요. 저음으로 내려갈 땐 저음 내려가니까 힘 빼주셔야 되고,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힘 빼주셔야 돼요. 입을 확 힘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. 저음만큼 빼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, 상행하면 알아서 입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거를 조금 빼달라는 거죠. 그러면 좀 정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라, 시도 한번 불어볼게요. 라. 레미파솔 라시도. 점점 상행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돼. 점점 올라가면 이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. 네, 조금씩 빼달라는 거죠. 아시겠죠? 라시도는 되게 쉬워요. 네.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, 상행을 할 때 라시도까지 왔잖아요. 라시도까지 왔을 때 입에 힘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도라는 음정 너무 높게 잡고 가시면 안 돼요. 입에 힘 많이 잡으면 음정 올라가거든요. 호흡은 쭉 앞으로 쭉 서였죠. 너무 뜨면 안 돼요. 고혈압, 고혈압. 뒤에 혈관 터지시고 난리가. 그렇다고 너무 힘을 빼고. 너무 힘 빼고 뒤에 뛰고. 그렇죠? 그렇게 되면 안 되죠. 적정하게 제가 알려드린 안구셔 딱 잡으시고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